이 태양노만 오면 가슴이 설렌다는 친구가 있었어요. 뮤지컬 배우로 하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결국은 회사에 끌려와서 그룹 내 이사를 맡고 있어요. 아, 네. 주 씨 앞에서 아직도 뮤지컬 얘기하면 안 되는 건가요? 아니요. 지나간 일들은 추억이라는 포장지가 있잖아요. 이젠 괜찮아요. 모두 지나간 일들인걸요. 반갑습니다. 안진진입니다. 아, 최동우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예, 잘 부탁합니다. 송혜나예요. 예, 잘 부탁합니다. 안녕하세요, 박상준입니다. 예, 잘 부탁합니다. 그리고 노정혜 과장님. 예, 과장님. 앞으로 잘해봅시다. 기획실로 발령받은 안진진입니다. 왜요? 치안이 상사가 됐으니 하늘이 노래지나요? 아, 기획실 팀장님일 줄은 몰랐어요. 그러니 사람은 말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. 무슨 말이죠? 두 분 다시 만날 일 없도록 하자면서요. 봐요, 당장 만났잖아. 정식으로 인사드립니다. 안진진입니다. 반가워요, 영규 씨. 당신은 잘하리라 믿어요. 이 수호 천사가 항상 기도해 줄게요. 공연 잘 봤어요. 집으로 갈 거죠? 아니요, 잠깐 친구 좀 만나고 들어가려고요. 어디서요? 이 근처에요. 걸어가면 되니까 영규 씨는 들어가세요. 그래요, 알았어요. 그럼 친구 잘 만나고 조심히 들어가요. 내일 회사에서 만나요. 그럽시다. 주리야, 날 기다린 거야? 왠지 네가 다시 올 것 같아서. 나영규 씨하고 곧 결혼하게 될 것 같아. 왜 날 떠났는지 마지막으로 말해줄 수 있어? 내가 말한다면 너의 결혼 멈출 수 있는 거니? 아니,
어떤 말로도 그게 어떤 진실을 담고 있더라도 멈출 수 없어. 내가 말해서 달라지는 게 없다면 말해서 뭐해? 내 마음속이 너무 깜깜하니까. 난 있잖아, 요즘은 낮에도 밤 같아.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어둠이 점점 짙어져. 뭐 때문에 그러는 거야? 네가 그 길을 가고 싶지 않으면 가지 마. 네가 멈추면 돼. 아니, 멈출 수 없어. 난 내 길을 갈 거야. 그 길에 어떤 고통이 따르더라도 갈 수밖에 없어. 난 지금 모든 걸 허물어뜨려버릴 용기가 없어. 둘이야. 그냥 보고 싶었어. 다시는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알면서도. 미안해. 나 갈게.